자, 139번 해보자. 일단 x를 실수화를 먼저 시켜. 5분의 2 플러스 i의 제곱이고, 얘는 5분의 3 플러스 4i, 이렇게 정리가 될 거야. 따라서 x가 5분의 3 플러스 4i가 되는 거고. 여기서 뭐 대입하지 말고, 나한테 필요한 거는 지금 뭐야? 얘를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x분의 1. 그리고 x 빼기 x분의 1. 요게 지금 필요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네들의 합과 차를 지금 구해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아까 전 거랑 비슷하게 양변에 5를 곱해서 정리하면, ox가 3 플러스 4i,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5x-3이 4i가 되는 거고, 제곱하면 25x 제곱 마이너스 30x 플러스 9가 마이너스 16. 넘어가면 25x 제곱 마이너스 30x 플러스 25가 0. 숫자가 좀 더럽긴 하거든. x 제곱 마이너스 5분의 6x 플러스 1이 0. x로 나눠주면은 x 플러스 x분의 1이 5분의 6,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그지? 난 얘를 가지고 차를 구해내면 되는데,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을 구해낼 수 있을 것 같아. 얘는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4 하면 되니까. 계산하면 25분의 36 마이너스 4. 25분의 마이너스 64가 되겠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거는 얘를 제곱해서 음수가 됐으니까, 요 안에 있는 얘가 순어수겠지. 따라서 x 마이너스 x분의 1이 뭐였겠어? 5분의 8i였겠지. 5의 제곱, 8의 제곱이니까. 따라서 다 끝났죠? 얘 찾았고 얘 찾았으니까 구하라고 하는 이 값은 5분의 6 곱하기 5분의 8i, 25분의 6, 8의 48i, 이렇게 되겠지. 그치? p는 없고 얘만 구하면 되는데, q가 25분의 48이니까 답이 25분의 48 이러면 될 거고. 자, 대표적으로 주기가 8인 애가 등장을 한 거예요. 주기가 8인 애가 등장을 했는데, 얘네들의 지금 부호가 반대로 바뀌니까, 이 주기가 8인 복소수에 대해서는 내가 짝수번째 애들만 좀 평범한 규칙성이 발견이 되고, 홀수번째 애들은 전부 다 그냥 허수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얘는 주기가 8이 되기 때문에 8번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날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 계속해서 부호가 바뀌고 있으니까 그냥 요 값을 그냥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z제곱하면 i야. z세제곱은 얼마냐면, 여기다 곱하면 되니까 iz. 자, 요렇게 되는 거야. 그다음 z4제곱은 마이너스 1이야. z5제곱은 다시 곱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iz,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지금 계속 뭐하고 있냐면은 얘네들끼리 빼고 있잖아. 빼면은 i로 끌어내면은 1-z, 이렇게 되는 거야. 얘네들도 빼고 있잖아. 그지? i가 왜 생겼어? 빼면은 그냥 마이너스 1 플러스 z. 자,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끌어내면 이것도 1-z,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 다음에 z의 6제곱은 얘를 다시 3제곱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i. z의 7제곱은 마이너스 iz. z의 8제곱은 1이고, 9제곱은 다시 z가 되겠지. 10제곱은 당연히 i가 될 거고. 그럼 또 마찬가지로 여기 두개 계산을 하면, 요거에서 요걸 빼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i 플러스 iz. 마이너스 i로 끌어내면 1-z. 요것도 얘네 둘이 빼보면 1-z, 이렇게 될 거고, 마지막에 i가 남겠지. 자, 그러면은 얘랑 얘랑 없어지고, 얘랑 얘랑 없어지네. 남는 건 뭐밖에 없어? i.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라서 좀 지금까지 물어봤던 거랑 약간 다르게 접근을 한 거고.
141번. 요거는 이제 다시 간단한 문제가 되지. 제곱해서 음수가 됐으니까 Z를 일단 정리를 하세요. Z는 무슨 수라는 거야? 일단은 순호 수라는 거고. Z를 정리를 하면은 i 안 붙은 거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 i 붙은 거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순호 수가 되어야 되니까 얘는 0이 되면 되고 얘는 0이 되면 안 되지. 얘가 0이 되는 x 값은 x는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3인 거고. 근데 이제 마이너스 1 같은 경우는 근데 이것도 풀자. 요거 풀면은 x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1이니까 x는 마이너스 3과 1인데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 되면 안 되는 거지. 이제 답은 x는 마이너스 1이면 되겠죠.